하나, 둘.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선생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. 아, 지금요?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끌려와서. 네. 원래 강사들이 이게 그 오전에 좀 힘들어요. 원래 다.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아니, 예. 제 이름은 유대종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, 아, 유튜브를 해서 별명이 생긴 건 아니구나. 그 응머벨, 읍이 이제 유, 머가 이제 대, 벨이 이제 종. 이래서 응머벨. 그 야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응머벨, 응머종, 유머종 뭐 그러니까 비슷한 별명이 한 9개 있는 것 같아요. 그 맨날 치느라 좀 힘들죠. 네. 맨날 검색하니까. 예. 검색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? 락풀도 보죠.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제 이름 쳐보는 거. 네, 연예인병이 아니라. 근데 강사들 다 그럴걸? 네, 네. 커뮤니티 사이트를 쫙 돌면서 내 이름 쳐보고 오늘은 뭐가 있나? 이러면서. 악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악플? 악플 중에? 주로 이제 뭐 키가 작다, 배 나왔다, 세모가 진행 중이다. 저는 3월 3일생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좀. 아, 오늘의 운세? 네. 아, 준비 많이 하셨네. 그럼요. 네. 오늘 운이 조금 안 좋으시대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스스로 불안한 마음이 평온한 일상에 파동을 만드는 이거네. 바로 이거. 평온한 일상에 불안한 게 요소가 들어온 게 지금 갑자기. 아, 혈액형은 A형입니다. 근데 이제 원래 A형은 소심하잖아요. 또 유사과학인가 이거? 어머니가 O형이셔가지고 약간 O형이 섞여 있어요. 약간 진화됐죠. 사회성이 좀 진화돼서 활발한 A형. 저는 ENFP입니다. ENFP. 그 ENFP의 장점이 그 탁월한 공감 능력이랑 감수성이 풍부한데. 아, 어떻게 아셨어요? 나랑 지금 맞춰본 적이 없는데 내 MBTI를 어떻게 알아요? 선생님 검색하시듯이 저도 검색했습니다. 아, 나를 추적했다. 단점이 유리 멘탈이라 상처를 잘 받는다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맨날 검색하는 거죠. 혹시 잘 우는 편이신가요? 잘 운다고요? 최근에 운 기억이 있으신가요? 뭐 상처 입어서 우는 건 아니에요. 상처 입어서 운 게 아니라 뭔가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장면을 봤을 때는 좀 눈물이 나기도 하죠. 스파이더맨? 노웨이 홈이었나? 스파이더맨 보고 오셨나요? 그럼요. 너무, 너무 슬프지. 갈 곳이 없잖아 이제. 요번 판에 완전 다 이제 뭐 깽판 났더라고. 아, 보면서 이제 옛날에 내 사정이랑 똑같구나. 공감이 돼가지고.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. 아, 이런 거 올려도 돼요. 저 특별히 잘하는 거? 사람들 많을 때 좀 개그치기? 제 인강이 좀 재밌긴 하잖아요. 아,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축구를 굉장히 잘했어요. 학교 대표라고 하는데. 아, 과거형이네요. 그렇죠. 지금 이 몸으로는 힘들죠. 근데 맘만 먹고 이제 살 빼고 하면 거의 이제 홍명보. 헤딩은 못하죠. 왜 이렇게 좋았어? 왜 이렇게 좋아? 네, 진행하세요. 신체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. 아,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얘기였나? 하라는 얘기였나? 아,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? 아, 매운 걸 먹는다. 어떤 거 주로 드세요? 닭발이죠. 저 술은 안 해요. 이게 내가 술백 아니에요. 이거는 야식배예요. 철저하게 야식. 오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바나나를 먹었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밥을 먹었어요. 그러니까 실패한 거죠. 오늘의 TMI는 바나나로 시작했다가 결국엔 한 끼 반을 먹었다. 요즘 그 애들 습관이나 이런 것도 정신교육도 해야 되니까 제가 뭐 X선비는 아닌데 아무튼 정신교육은 해야 되니까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너다.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지금 네가 시간을 하려고 있는 게 곧 미래의 너다. 뭐 이런 얘기들. 너무 틀딱 같은데?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제가 사전 조사를 했는데 네. 유대종은 잘생겼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고. 요즘이 아니라 7년째 하고 있는 말이에요. 유대종은 잘생겼다. 그러니까 뭐 글을 읽을 때 잘생긴 유대종 그런 억구가 있으면 수식어 수식 받는 게 있으면 그건 주어 서술어처럼 해석하면 그게 쉽거든요. 아, 그럼 뭐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? 뭐 아니. 사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지하지 마세요. 아니, 그 제가 인스타를 제 걸 찾아보셨어요? 안 찾아보셨어요? 인스타 비공개 계정이 있어요. 그러면 팔로우를 해야죠. 아니 그러니까 찾아는 보고 팔로우를 하는 거예요? 시아준수랑 좀 비슷하게 생긴 사진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뭐 진짜 뭐 핸섬했죠.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? 근데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나 사람이? 그 대신 제가 먹으면 몸에 안 받는 게 우유. 그래서 키가 안 큰 거죠. 어떤 걸그룹들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고 ENFP다 보니까 학연, 지연, 뭐 연고지 이런 걸 따져서 저랑 친한 동생의 동생이 이제 엄지 BY는 몇 년 동안 가르쳤던 애의 애인이고
프로미스나인의 지연? 백지연이 이제 제 인강을 들어서 이제 올려줘서 그 순간 이제 끈끈한 이제 상부상조 팬이 되는 거고 IOI의 소해? 롤링페이퍼 하는데 그 반에 또 제 수강생이 있어서 걔가 소해한테 쓰라고 한 거야. 그래서 걔가 써서 주고 다 그런 인연이죠 뭐 다. 이런 인연 말고 아시는 아이돌 노래가 있으실까요? 빠빠빨간 맛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 정도? 이거 지금 노래 두 개 섞어서 뭐. 부르신 거 아시죠? 아 그래요?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스노우 필터인가? 뭐 그 사진 아이폰 할 때 그 잘 나오게 하는 거 네. 그 스노우로 지금 잘 나오더라고요. 그럼 추천 필터가 있으실까요? 그냥 밝게 나오는 거를 밝은 걸 다시 원본으로 또 밝게 계속 밝아져요. 안 보일 정도로 그런 것도 하세요? 이렇게 턱 깎고 눈 키우고 아 그건 안 해요. 저는 이제 피부 보정만 저는 기본적으로 제 외모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9.5? 왜 정막이죠? 어쨌든 네. 9.5? 네. 어느 부분에서 9.5라는 그러니까 10점인데 원래 0.5를 뺀 건 인생이 진행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노화가 진행되니까 0.5 뺐어요. 가장 자신 있는 표정? 이런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부끄러운데요 많이? 이거 좀 이거 좀 너무 뭐 이 정도? 미용실은 거의 두 달에 한 번? 그러니까 아, 할 머리가 너무 길어서 좀 거동이 불편할 때 그러니까 움직일 때 불편하다 이러면 가죠. 제가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지금 이제 맛집 기행 이런 건데 제 맛집에 하도 그 진심이라 제 미가 굉장히 예민해서 먹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거든요. 이거 빠졌다 이거 넣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저한테 간을 물어보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꼭 맛집 기행 같은 거 다녀서 제 맛집도 사실 제 소원이 뭐였냐 원래 ENFP가 정신없어요. 빌딩 같은 거 하나 사서 빌딩 없어요. 한 5층짜리 6층짜리 건물을 사서 층마다 이거 누가 따라하면 안 되는데 층마다 이제 맛집들을 뭐 국가별로 쌓아놓는 거지. 그래서 뭐도 했냐면 맛집을 다닐 때마다 주방장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받았어요. 메모장 있어요 그게. 와 나중에 진짜 하시려고? 네, 진짜 하려고. 고등학교 때부터 가졌던 계획이라 20대부터는 음식점 가서 그 음식이 맛있으면 모았어요. 아, 이 집 닭볶음탕집이 맛있어 그러면 가서 이제 접수 싸게 주거나 거의 무료로 임대를 시키는 거지. 대중 빌딩을 하나 세우는 게 목표였죠. 그러면 그 건물에 제일 먼저 먹고 싶은 맛집? 일단 닭강정집 맛있는 데가 인천 저 끝머리 하나 있어요. 1번 안 알려주죠. 아니 절대 안 되지. 그다음에 이번에 이건 알려줄 수 있어. 제주신라호텔 가서 짬뽕을 시키는데 차돌박이 짬뽕이 있거든요. 그거 말고 그건 원래 유명한데 그거 말고 룸에 가서 해물 짬뽕을 시키면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그분 번호는 제가 못 땄어요. 신라호텔 주방장이라. 그거는 이제 배가 엄청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도 먹을 수 있어요. 진짜 맛집의 판정 기준은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. 뭐 그 두 개는 입점시켜야죠 바로. 뭘 그리라는 거지? 지금 기분을 표현하신 건가요? 아니 항상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저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같이 기뻐하자 웃으면서 안 좋다면서요 아 안 좋구나 이게 아니라 웃으면서 살면 이제 뭐 안 좋았던 운세도 좋아지겠죠. 네. 그런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. 엔딩 포즈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.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. 어려운 걸 해볼까요? 아 잉크를 하셔야 돼요.